그동안 기초수급자에게 100% 지급돼야 할 금액들이 조금씩 덜 지급되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시니어정부의 모든 것, 걱정 마음빠 둘째 아들입니다. 요즘 식사나 장을 보실 때면 물가가 정말 많이 올라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5,000원이면 한 끼 식사가 해결되던 것이 요즘은 10,000원 이상 내야지 든든하게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인데요. 서민들도 힘들지만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더 힘든 시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동안 기초수급자에게 100% 지급돼야 할 금액들이 조금씩 덜 지급되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몰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영문인지 저희 걱정맘빠에서 원인과 대책까지 속 시원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만 꼭 부탁드립니다. 시니어 정보의 모든 것, 걱정맘빠 지금 시작합니다. 기초수급자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이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지급 원칙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 2항에 의거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심치 않게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깎이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원인일까요? 정답은 바로 기초수급비가 압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급여가 좀 줄어서 들어오더라도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거나 혹은 급여가 줄어서 들어온 적이 없는 분들은 이런 압류에 대한 개념조차 없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다양한 이유로 본인 명의 통장에 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설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통장에 돈이 들어오더라도 압류가 되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생계에 꼭 필요한 돈마저 압류당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바로 행복지킴이 통장이라는 것입니다. 설명을 해드리자면 기초생활보장급여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지급되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연금에 대해서는 압류가 되지 않도록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을 만들어서 꼭 필요한 돈만큼은 보호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행복지킴이 통장을 만들면 정말 많은 돈을 압류로부터 피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아동수당, 긴급지원금,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이 해당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요양비, 특별현금급여비, 재난적의료비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수협중앙회에서 지급하는 어선원보험 등 보험급여도 포함이 됩니다. 게다가 여가부에서 지급하는 한부모가족복지급여나 노란우산공제공제금까지 정말 많은 범위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안전통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실업급여 등 5개 사업에서 각각 별개로 운영 중이던 압류방지통장을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그동안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대지급금, 산재보험급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사업별로 압류방지통장을 각각 개설해야 했었는데요. 이것이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통일됩니다. 즉 정부로부터 급여나 수당 혹은 연금을 하나라도 받고 있는 것이 있다 하면 바로 행복지킴이 통장을 만드셔서 꼭 해당 통장으로 지급받으셔야 혹시 모를 압류의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게 됩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을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행복지킴이 통장 통합 운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 BNK 부산, 경남, 지역농축협, 우체국 등 9개 기관이니까요. 이 중에 쓰기 편하신 곳으로 방문하셔서 통장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SC제일은행도 23일부터 참여 예정이라고 하니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금융기관도 기존과 같이 각 사업별로 운영 중인 압류방지 전용 통장을 개설해 운영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별도 관리가 불편하다 보니까 이번에 통합 운영하는 곳을 찾아가셔서 통합된 통장을 발급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기초수급자에 대한 정부 정책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급여액을 압류로부터 보호해주고 여러 급여 및 수당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니 꼭 추석 연휴 지나시고 실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외에도 혹시 기초수급자 정책에 대해서 불만사항이나 개선 제안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여론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엄빠님들과 관련된 소식을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걱정만 엄빠가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